여객선을 타고 제주도에서 여수로 밀입국 하려던 중국인과 또 이를 알선한 조직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화물차에 숨어 제주도는 빠져나왔지만 여수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차 보조석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손전등을 비춰 얼굴을 확인한 뒤 남성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제주에서 여객선을 타고 여수로 밀입국 가려던 중국인 53살 추모 씨가 배에서 내리기 직전 붙잡혔습니다. 배가 입항하기 전에 화물차를 제가 익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후미가 열리자마자 건거저가 투입돼서 운전자를 먼저 건거한 다음에 그리고 조수석 밑에 숨어있던 중국인을 함께 건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추 씨는 지난해 3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지만 체류 허가 기간인 30일을 넘겨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알선 조직에 600만 원을 주고 화물차 보조석에 숨어 여수항까지 왔지만 제주와 여수경찰이 펼친 합동작전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지한 시점에는 이미 그 배를 타고 여수로 출발한 시점입니다. 저희 수사관이 먼저 도착해서 안전하게 건거 작전을 펴야 됐기 때문에 경찰은 추 씨와 화물차 운전자, 알선체 등 5명을 구속하고 알선 조직의 추가 범행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